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더워지고 습해지는 여름 날씨. 이런 날씨에 저도 출근하다 지쳐서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었는데요. 흔히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온도 변화가 극심한 여름 역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냉방기 가동으로 냉기 가득한 실내와 무더운 야외의 온도차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증가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저처럼 더위에 지치고 면역력이 걱정이신 분들께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추천드릴 영양제는 네이처스웨이의 얼라이브 맥스3 포텐시 멀티비타민 제품입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몸에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네이처스웨이의 얼라이브 라인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서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많은 제품인데요. 성분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함량도 우수한 편입니다. 비타민 B6와 B12, 엽산이 흡수가 쉬운 활성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여 칼슘과 마그네슘만 추가로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이외에도 오메가369, 이노시톨, 루테인과 함께 다양한 천연 성분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 성분이 많은 만큼 타블렛의 크기는 조금 큰 편인데요. 정제의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알약 커팅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컨트리 라이프의 비프로폴리스 캡스입니다. 호흡기 건강은 봄, 가을뿐 아니라 여름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프로폴리스는 호흡기 질환 예방과 감염 억제, 만성 기관지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향은 프로폴리스 특유의 시큼한 향이 나는데 평소 비위가 약한 편인 저도 무난하게 섭취가 가능했기에 후각에 민감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섭취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약을 섭취하시기 어려운 분들께는 스프레이와 액상 형태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에 프로폴리스 설명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영양제는 헬시 오리진의 100% 내추럴 오가닉 스피루리나 제품입니다. 스피루리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조류 중 하나로 열대지역 알칼리성 호수에서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우수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된 슈퍼푸드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활동, 건강한 유산균 형성 등 유익한 역할을 하며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헬시 오리진 제품의 경우 60% 이상의 천연 단백질과 카로티노이드, 철분, 비타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 720 타블렛이 들어있으며 하루 2번 3정씩 섭취하는 제품이라 1인 기준 약 4개월 동안 섭취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스피루리나 역시 저희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개인차가 있지만 적당량의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한다면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구는 참 쉬운 해외 직구 오플닷컴과 함께하세요.